피트라핏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안쪽 살을 빼는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3 동작 1분씩 진행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열고 서서 발끝을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한 다리씩 뒤꿈치를 들며 와이드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반대쪽도 와이드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한 다리씩 와이드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반대 다리도 뒤꿈치 들며 와이드 스쿼트 올라오고 와이드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무릎이 앞으로 모이지 않도록 무릎 최대한 바깥으로 열어주면서 스쿼트 따라해주세요. 뒤꿈치를 올릴수록 허벅지 안쪽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가능한 뒤꿈치를 높게 들면서 따라해주세요. 이때 계속해서 복부 납작하게 힘주고 이 복부의 힘으로 척추를 곧게 세워주는 느낌으로 와이드 스쿼트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은 발끝을 살짝 모아서 15도 정도 연 상태에서 한쪽 발끝을 당겨오면서 사이드 런지 내려가 볼게요. 사이드 런지 올라오고 발끝 당기면서 사이드 런지 올라오고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내셔주세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복부 계속 납작하게 힘주고 이 복부의 힘으로 척추를 곧게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런지 이어가주세요. 발끝을 들수록 허벅지 안쪽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리 가능한 만큼 발끝을 최대한 당기면서 사이드 런지 할게요. 이때도 복부의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만들고 무릎으로 동작을 리드하지 않고 누가 내 엉덩이를 뒤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사이드 런지 따라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발끝 당겨오면서 사이드 런지 할게요. 호흡 내쉬고 마시고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내쉬고 후 마시고 발끝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끝 더 많이 당겨주고 무릎으로 리드하지 않게 엉덩이 뒤로 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마지막 다리 모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